어렸을 때부터 킨더가든서부터 그런 식으로 사고 방식을 갖고 자라면 어떻게 했어요? 얘가 회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어렸을 때부터 벌써 다 착각입니다. 네가 착각이다. 네가 죄지 않았다. 이거. 그런 아이들이 수두룩하게 나와가지고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 이 세상은 감사할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남을 위해서 선을 베풀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희생할지도 모르고, 그런 인간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세상의 지도자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 세상이 그렇게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세상에 여러분들이 김정일이가 미쳤다고 그래서 제가 보는데 다 미쳐도 다 똑같아요. 좀 더하고 덜하고 차이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려는 그 모습은 김정일이나 오바마나 이명박이나 누구나 누구나 정치인들 다 똑같아요.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가지 않는 모든 사람들 다 미쳤다. 왜? 그 사람들은 자기 뜻이 모르기 때문에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모든 입이 어리석음을 말합니다. 자, 사람들이 정말로 명철이 있다면 계속적으로 완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명철한 사람이 그 무서운 지옥불의 경고를 무시하겠느냐? 명철한 사람이 하나님의 징계를 무시하겠느냐? 명철한 사람이 고릴라가 원숭이가 자기 조상이라고 믿겠냐? 결국에는 어리석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하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회개할 수 없다고. 명철했기 때문에. 명철한 사람이면 회개해야지만 복을 받는데 그거 안 하겠어요. 회개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데 안 하겠네요. 굉장히 명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IQ가 150이라도 명철이 없으면 나중에 죽을 때 가슴 없다 하고 죽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IQ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예요. 지식이 얼마나 세상 지식으로 뭐 무슨 컴퓨터처럼 많은 지식을 가진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 사람도 어리석기 때문에 자기 조상이 몽키라고 믿는 것이고.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명철이 없으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식과 지혜와 명철이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지식은 여러분들이 많이 집어넣으면 돼요. 물론 성경의 지식이 있고 세상의 지식이 있고 두 가지 다른 지식이 있지만 하여간 여러분들이 많이 알면 지식이 들어가면 많이 책 읽고 뭐 하면 지식이 들어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명철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식은 여러분이 가진 걸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아는 것을 여러분 생활하는데 적용시키면서 사는 게 지혜로 위즈덤이죠.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적인 지혜가 있고 마귀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사악한 사람들도 지혜롭게 산다. 뱀처럼.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명철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결국에는 명철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온갖 지식과 모든 지혜를 다 가졌지만 결국에는 그 무서운 지옥불을 피할 수 없는 것이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명철을 주기 때문에. 그럴 때 명철은 지식, 지혜가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이 지식과 지혜가 하나님과 관계해가지고 어떤 것이 맞는가, 틀린가를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언더스탠딩이에요. 그게 명철입니다. 이 명철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어리석게 되는 것이고. 잠언서 30장에 보면은 아굴이 뭐라 그러냐, 보세요. 30장 1절에 보면, 약해의 아들 아굴의 말씀이 곧 예언이다. 그 사람이 에비엘, 곧 이비엘과 우카르게 말할 때다. 2절. 실로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야만적이요, 내게는 사람의 명철이 없느니라. 우리 인간은 자기가 부족한 것을 알 때만이 전진할 수가 있는 거죠. 자기가 잘나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라가지고 모든 사람들 위에 올라가 있는데 무슨 명철이 필요하겠어요? 자기가 다 주는 우리의 축복은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 게 축복이었어. 우리가 옛 성품이 아담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성령을 쫓아가지 않으면 죄악을 질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 그것이 축복받은 사람.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깨어서 죄를 짓지 않고 성령을 쫓아갈 수 있는 사람. 그 명철이 없어요. 여기 28장에 그 앞에 28장 1절부터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미치지 않으려면, 미친 사람이 안 되고 정신병자 치료 안 받으려면 명철이 있어요. 그것만이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길. 악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28장이죠. 도망치나 의로운 자들은 사자처럼 담대합니다. 땅의 죄가로 인해 통치자들이 많아져도 그 나라는 명철과 지식이 있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오래 명철. 한 사람 세상을 바꿔놓을 수가 있죠. 여러분의 저나 명철한 사람이 돼요. 우리가 명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단련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갈 때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철을 주시는,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아는데도 성경의 지식이 있는데도 명철하지 못한 결정을 하고 명철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실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철을 안 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갈 때 여러 가지 결정을 하고 갑자기 결정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올 때 이머전시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지 않고 명철을 주지 않으면 여러분이 잘못된 결정을 하고 멸망을 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실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문제예요. 어떤 유사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명철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바른 것을 초이스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사는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바이오빌리버들이 그 조용기니 뭐 이런 조로스틴이 이런 목사들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렇게 해가지고 막 수많은 사람들 그냥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그러지 않는다. 한 사람을 우리는 중요시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한 사람의 바이오빌리버가 수많은 열매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걸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4절에 율법을 버린 자들은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는, 악한 사람들은 심판을 깨닫지 못하나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것을 깨닫는 것. 주를 찾는 자들만이 언더스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즉 여러분이 명철하려면 주를 찾아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주님의 뜻대로 살라고 여러분이 생각해요. 그 원함이 있어요.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에 지금 전도서 9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악한 마음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 그 다음에 미친 마음으로 굶다가 죽는 것이에요. 안 믿어요. 다음.
영화 2층. 근데 이 세상엔 자기가 어리석기 때문에 잘못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 사람을 속이는 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자기가 명철하지 못한 것, 교만과 완악함으로 그러지 못한 것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플러스 속이는 자들이 주변에 많다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28장을 보세요. 특히 우리가 마지막 때는 속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예레미야 28장을 보면 자 예레미야 28장 7절 보세요. 그러나 이제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들의 귀에 고하는 이 말을 들으라. 나와 내 앞에 있었던 선지자들이 옛날부터 많은 나라들과 큰 왕국들에 대해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결국에는 진짜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의 차이점은 하나님의 부정적인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즉 지금 이 세상에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 지금 우리가 보면 거짓 목사들이죠. 수많은 거짓 목사들이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을 가리키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네들 배를 채우기 위해서 절대로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설교할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해서 심판을 설교하면 그 다음 주엔 사람이 반으로 쫙 줄어들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성경에 나오는 죄에 대한 심판과 경고를 할 수 있겠어요? 그게 거짓 목사의 특징이라고. 아, 저 사람은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은 교회 사역을 몇십 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거짓 목사의 특징은 부정적인 하나님의 설교를 거부하는 자들이 거짓 목사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 거의 다 성경을 믿는 목회자들 외에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배를 채우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설교를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절에 보면 화평을 예언하는 선지자는 이게 문제예요. 우리 다니엘서에 저 그리스도 올 때 무기가 뭐라고 했어요? 피스라고 했어요. 화평을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멸망시킨다고 했어요. 즉,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가장 큰 속이는 자가 가져 나오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피스예요. 그래서 정치가들, 목사들, 교황, 각자들 모든 사람들 입에서 이 화평을 얘기하는, 피스를 얘기하는 모든 사람들은 앞으로 적그리스도를 서포트하는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는데 앞장서는 사람들. 아니 화평을 말하는데 왜 그런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입니까? 왜 적그리스도를 서포트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우리 죄로 가득 찬 미친 자들이 화평의 나라를 형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 때문에 이 미친 자들이 외치는 화평은 결국에 타협과 죄악과 모든 음행과 사악한 모든 것들을 하나가 되게 하는 에큐메니컬 무브먼트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결국에 바벨탑 사건처럼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룹으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하게 되면 전 세계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평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이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만이
창조주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리킨다. 예수 그리스도.